이주현입니다. 오빠, 우리가 원포인트 레슨으로 많은 리듬과 루디먼트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 아직도 한참 남았죠? 한 절반은 했나 우리? 그럼 우리 오늘은 무슨 얘기예요? 아, 오늘은 좀 뻔하면서도 멋있고 쉬우면서도 어려운 바로 3그룹핑입니다. 와우. 와우. 오늘 3그룹핑이라니? 먼저 설명해주세요. 다들 잘 알잖아. 제가요? 그룹핑이라는 말 그대로 세 개씩 그룹에 지어서 연주를 하는 거겠죠. 여기서 기준을 16분음표로 잡았을 때 1이에나, 2이에나, 3이에나, 4이에나를 세 개씩 묶는 거죠. 쉽게 말해서 4분의 4박자에서 16분음표를 세 개씩 묶는다는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6분음표 한 개가 남겠죠? 네, 그렇죠. 그 한 개는 어디로 보낼까요? 저 멀리. 네, 그럼 어떻게 들리는지 싱글 스트로크에서 액센트를 넣어서 3그룹핑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 내가 들어볼까요 했잖아. 원도 쳐주실래요? 자, 이것이 16분음표 기준으로 싱글 스트로크 3그룹핑을 연주한 것입니다. 네, 마치 3연음을 연주하는 느낌이죠? 그쵸. 네, 이번에는 방금 패드에서 연주한 3그룹핑에서 액센트만 한번 쳐볼게요. 네. 오빠, 근데 3그룹핑 연습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나는 드러머 베니그렉 교재를 보고 좀 많이 연습했는데 입으로 1, 2, 3, 4 카운트를 하면서 3그룹핑 액센트를 박수로 치는 연습을 많이 했거든. 와우, 보여주세요. 1, 2, 3, 4 1, 2, 3, 4 1, 2, 3, 4 1. 와,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따라해보세요. 1, 2, 3, 4 1, 2, 3, 4 1, 2, 3, 4 1. 오빠, 3그룹핑으로 할 수 있는 루디먼트들 많지 않아요? 많지. 뭐 싱글, 우리 아까 계속 하던 싱글, 그리고 더블. 플랜?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발이랑 섞어서. 네, 여러분, 처음부터 화려한 루디먼트나 리듬으로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부터 차근차근 연습하시는 게 좋겠죠? 드럼 남녀를 꾸준히 보시는 분이라면 연습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네, 박자와 성량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드럼남녀TV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드럼남녀TV 전관 이주현이었습니다.